더 해리는 쉴드 2, 두 번째 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나요? 할만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앉을 수 있을까요? 누가 답부터 만들어 볼까요? 누가? 아이가 뭐 한다? 캔. 그렇죠. 내가 앉을 수 있다. I can sit. sit의 뜻은 앉다, 하다시니까 이딴 거 필요 없고 양념식 can 사용됐다. I can sit.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그렇죠. Can I sit? 여섯 가지 질문 안 보이니까 바로 문장 완성. 그렇죠. 내가 앉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Can I sit here? 하면 되겠죠. Can I sit here? Can I sit here? 그랬더니 오 앉아도 돼? 아이 캔 하면 안 되죠. 내가 해리한테 내가 여기 앉을 수 있을까? 그러면 그래 누구는 앉을 수 있어요? Yes, you can. 뒤에 생략된 말. Yes, you can sit here. 그래, 넌 여기 앉을 수 있어. 그러니까, Yes, you can sit here. Yes, you can. Okay. 만약에, 안 돼. 딴 사람 여기 자리 있어. 너 앉으면 안 되면? 그렇죠. You can't sit here. 그렇죠. 그래서, can I 뒤에 무슨 시가 오면? 하다시가 오면 제가 뭐 해도 될까요? 제가 먹어도 될까요? 제가 먹어도 될까요? Can I eat this? 제가 이거 먹어도 될까요? Can I eat this? 제가 거기 가도 될까요? Can I go there? 제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누구를? 이런 식으로 Can I 뒤에 이거 먹다, 거기 가다, 너를 돕다, 여기 있는 eat, go, help, sit, 전부 다 무슨 시? 아다시. 그럼 내가 뭐 해도 될까요?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앉아도 되는지, 허락받는 표현과 허락해주는 표현. 뭐였더라? Can I sit here? Can I sit here? 그랬더니, 그렇죠. Yes, you can sit here. Yes, you can. 계속해서 다음 표현. 너 중국어 하냐?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부터 만들기? 누가? You? 유 do? Speak? 자,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Speak 뜻이 뭐예요? 말하다라는 하다시니까 스피크 속에 두가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두 가닙니다. 너는 말한다. You speak. 세 가지 문장 중에서 하다시고 두가 들어있죠. 더즈 말고. 그렇습니까? 너는 말한다. You speak. 그렇습니까? 스피크가 하다시니까 안에 뭐 들어있겠죠.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그렇죠. Do you speak? 그러면 저 여섯 가지 질문은 안 보이죠? 바로 문장 완성. Do you speak Chinese? 그렇습니까? 그래서 너 중국어 하니? Do you speak Chinese? Do you speak Chinese? 그래서 여섯 가지 문장 중에서, 아니 참 여섯 가지 아니다.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몇 번째를 배웠던, 두 번째로 배웠던 하다시고 두가 들어있기 때문에 누가다? 이렇게 만들고, 누가니? 이렇게 만들고, 투가 들어있었습니다. Speak Chinese? 예, 그랬더니, 아니야, 나 한국 사람이라서 중국어 못하고 한국어 해. 그렇죠? No, I don't. 아이고, I speak Korean. 됐습니까? No, I don't 뒤에 생략된 말. No, I don't. 그렇죠. Speak Chinese. 제가 표현했죠. No, I don't speak Chinese. I speak Korean. 그래서 여기에 하다시 문장에 세 가지 규칙이 다 보여요.
너는 말한다, you speak. 너 말하니, do you speak? 말하지 않는다, I don't speak. 전부 do가 들어있어서 묻거나 아니라고 얘기할 때 써먹고. 됐습니까? Okay. No, I don't speak Chinese, I speak Korean. No, I don't. I speak Korean. 그래서 중국어 하는지 묻고 답하는 표현 뭐라고 물었더니, Do you speak Chinese? Do you speak Chinese? 그랬더니, 그렇죠. 생략된 방향까지 잘했네요. No, I don't speak Chinese, I speak Korean. No, I don't. I speak Korean.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이번엔 너는 영어를 할수 있니? 그래서, 누가 더? 그렇죠. 이번에는 can이라는 양념식이 필요하죠. 너는 말할 수 있다. You can speak. 넌 말할 수 있니? 그렇죠. Can you speak? 문장 완성. 그렇죠. Can you speak English? 하면 영어 할줄 아니. Can you speak English? Yes, English. 그랬더니 이번에는 나할수 있고 프랑스어도 할수 있어. 예스 아이 캔. 난 말할 수 있다. I can speak French too. But I can speak French too. Yes, I can. 뒤에 생긴 말. Yes, I can speak. 그렇죠, English. Can you speak English? Yes, I can speak English. I can speak French too. 두 가지 두 나라 말을 할줄 안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영어 할줄 아는지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었더니? 그렇죠. Can you speak English? Can you speak English? 뭐 한국어 할줄 아니, 뭐 중국어 할줄 아니 이렇게 쓸수 있겠죠. Can you speak? Can you speak Korean? Can you speak Chinese? Can you speak English? 그랬더니 그렇죠. Yes, I can speak English. I can speak French too. Yes, I can. I can speak French too. 됐습니까? 오케이. 쭉쭉 잘 나가네요. 그다음 계속해서 안녕하세요. 그녀가 어디에 사니? 누가나 이렇게 이렇게죠. 그래서 누가 그녀가 뭐 한다 산다 보통 만들었죠.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사다시고 더즈죠. 그녀가 산다 she lives.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그녀가 사니? 더 she live. 그렇죠. 안에 들어있던 does가 앞으로 나갔죠. 더 she live. 그녀가 사니? 문장 완성.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있네요. 왠은 언제입니다. 언제 사니가 아니고 어디 사니? 그렇죠. 아직 헷갈려. where? Does she live? 그러니까 그녀 어디에 살아요? Where does she live? 그러니까 Where does she live? 그랬더니 그녀는 서울에 살아요. 아까 막 똑같은 거 만들어 봤죠? 그녀가 산다. She lives 어디에? Where? In 서울. 그렇습니까? She lives in 서울. 그녀는 서울에 삽니다. She lives in 서울. She lives in Seoul. 그렇습니까? In 서울. 무슨 뜻이니까? 서울에. 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 가지고 하다시 중에 does가 들어있는 문장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Where does she live? She lives in 서울. 오케이. 그래서 어디 사는지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었더니 또 왠이야? Where? 그래서 where does she live? 했더니 Where does she live? She lives in 서울.
있으니까. She lives in Seoul. 얘는 다음 문장하고 이어가는 게 좋겠어요. 그녀가 어디 살 거니? 그래서 누가다부터 만들어 보면. 선생님 눈치 한번 쓱 보고. 자, 우리가 만들어야 될 누가다는 누가, 그녀가 뭐다, 그녀가 살 것이다죠? 그렇죠? 그럼 그녀가 살 것이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죠. She will live. will 뒤에 하다시 넣으면 되겠죠. She can live 하면 살수 있다야. 됐습니까? 앞으로 할 일이니까 양념시 will 썼습니다. 됐습니까? 그녀가 살 것이다. will live. 그러면 묻는 말. she live. 문장 완성. where? 아이고, where? 그렇죠. where will she live? 그녀 어디 살 거니? where will she live? where will she live? 그랬더니 서울을 벗어나서 시골에서 살 거래요. 오케이. 그녀가 살 것이다. 이거 똑같은 거 쓰면 되죠. 그녀가 살 것이다. She will live. 그 다음에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In the country. 시골에서 in the country. 시골에서 in the country. 그러니까 앞으로 할 일이니까 will she live? She will live. 이런 식의 대화가 오는 거죠. 양념식 미리 써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어디에 살 거니? Where will she live? 그랬더니. Where will she live? 그녀는 시골에 살 거래. 컨트리. 됐습니까? 코운트리 아니고 컨트리. She will live in the country. She will live in the country. Where will she live, Harry? Where will you live? 어디 살고 싶어요? Where do you want to live? 구미에 살고 싶어요? 구미가 좋아요? 오케이, 엄마 옆에 딱 붙어서 꼼딱지처럼? 오케이, 수고했습니다.